2024년 5월 14일 주간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후. 그럼 뉴스 곧장 가겠습니다. 모든 뉴스는 여기서 먼저 올라온다는 거 알고 계시죠? 빠르게 넘어갈게요. 네, 전인 공고가 떴네요. 네, 한림대학교 디지털 인문 관련된 전임 공고가 떴는데 이거 작년에도 나오지 않았었나요? 아니었던가? 도원학술원 쪽에서? 아, 작년에는 HK. 아, HK 나왔고 이번에는 도원학술원 단위에서 디지털 인문으로 나왔고 주요 직무는 디지털 인문 콘텐츠 기획 활용, 빅데이터 기반 역사 정보 문화 연구, AI 기반 유무형 문화유산 교육, 디지털 뮤지엄 관련 연구. 조금 역사, 그다음에 문화 콘텐츠 기반으로 해가지고 조금 디지털 인문을 플러스한 형태라고 볼수 있고 우대 경력도 디지털 빅데이터 활용 역사 정보 기관 연구소에 있거나 문화 콘텐츠 및 역사 문화 관련 기관 연구소에서 있는 분이고요. 담당자는 박은재 교수님이시네요. 네, 이렇게 채용 정보가 올라와 있고요. 오늘이 5월 14일인데 5월 16일부터 24일까지 받으니까 빠르게 준비해서 진행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박은재 교수님이 사학과 교수님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네, 역사 쪽에 아마 관련한 사람을 뽑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다음 뉴스는 학술대회네요. 인문학과 인공지능이라는 제목으로 2024년 5월 18일, 4일 뒤죠? 4일 뒤에 열리는 학술대회입니다. 국민대학교에서 열리고, 안타깝게도 주문 지원이 안 되는 것 같네요. 네, 안타깝게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딥러닝 언어 처리를 위한 토크나 기법 및 형태도 분석을 주제로 해서 강승식 교수님이 특강도 해주신다고 합니다. 어디 쪽에, 여기 있네요. 네, 특강 섹션을 여기에 마련을 해놨네요. 아, 특강인데 사회도 네, 섹션이 있네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DB 관련된 게 아무래도 좀 많이 있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인베딩 관련해가지고 또 이제 융기현 바이칼 AI 쪽도 있고 다이캐스트 쪽도 있고 네. 이런 쪽으로 업체하고 연결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DB 쪽 네. 그 다음에 마지막 딥러닝 언어처리를 위한 토크나 기법과 형태소 분석으로 이제 특강까지도 있는 풀 코스 학술대회라고 볼수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디지털 인문 지식 유산 학회라고 학회 명이. 네. 네. 그 한국 어문 정보 학회장 그래서 이제 요런 이제 유산학회를 만드시는 거죠. 네. 저는 언제나 응원합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이제 그 기존의 업문학, 인문학 때 이쪽으로 약간의 변신과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라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네. 그리고 뭐 저희하고 같이 할수 있으면 같이 하는 것도 좋고요. 뭐 따로 할거 있으면 따로 하고 같이 할거 있으면 같이 하고 네. 상호 협력적으로 상승하였으면은 뭐 좋겠죠.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런 특강을 배정한 것도 되게 재밌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실제 해외 그 DH 학술대회 가면 사실 그 전날에 하죠. 전날에 워크샵 개념으로 해가지고 이런 거 많이 여는데 뭐 한국은 하루짜리를 많이 하니까 그럴 때는 이렇게 맨 마지막 혹은 맨 처음 쪽에 배정을 해가지고 진행하는 것도 재밌고 좋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DH 아시아 저희 쪽에서 이제 공동 주관하고 있는 거죠. 네. 이번에는 도큐스카이 관련으로 발표가 있네요. 도큐스카이 개발한 그 NTU 대만 대학에서 아마 이거 관련한 연구진이신 것 같고요. 거기 모더레이터가 샹제 선생님 맞죠? 저게. 네네 예, 그래서 샹제 예, 선생님입니다. 샹제 선생님이 뭐 사실은 요 도큐스카이라는 걸 거의 총괄했던 사람 중에 한 분으로 전 알고 맞나요? 네, 네, 맞죠.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거의 샹제 선생님과 함께 그런 얘기를 들어볼 수 있는 자리일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한국의 김현 교수님 포지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건. 다만 이분은 이제 도서관학 혹은 문헌정보학 그쪽 계열이시고 김현 교수님은 그쪽 계열보다는 이제 철학, 인문학 이쪽 계열이 게좀 차이점이 있지 기본적인 위치나 포지션은 비슷하고 이미 정년하신 지 오래되셨어요 근데 맞아요. 네, 좀 되셨어요 근데 계속 활동을 하시더라고요. 네네
아셔야죠. 이거 당연히 아시는 것이지만 그 DHRCR가 기본적으로 한중 뭐 한국, 중국, 대만 위주로 이제 그 저희 발표 연구자들이 이제 돌아가면서 발표를 하면서 좀 아시아 내에 좀 그런 교류와 그 서로 연구를 공유하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는 거고 뭐 유정민 선생님이 전에 발표하셨고 이번에 이제 또 이메이 형인가요? 모르겠네. 선생님도 이제 발표를 하시는 거고. 네. 그래서 재밌는 자리가 될것 같으니까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저는 안타깝게도 하루 종일 강의라서 이걸 못 들을 것 같아요. 나중에 녹화를 해서 볼 예정입니다. 선생님, 그 도큐스카이가 뭔지를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아, 도키스카이요? 네네. 저희 시청자들은 도키스카이가 뭔지 정도는 알수 있을지 않을까요? 케바케가 아니까. 네. 도키스카이라고 여기 한국어 버전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 밑에 그림으로서 사실 다 설명이 됐는데요. 이 그림은 한글화가 안돼 있네요. 그러고 보니까 어떤 플레인 텍스트 있죠? 아무것도 없는 플레인 텍스트를 여기다 넣어가지고 XML로 바꿔가지고 유의미한 것들을 이렇게 식별하는 데이터 자체를 만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그 다음에 이런 각각의 데이터가 자기 그 개인화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공개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면 사실 공개 안 하셔도 돼요. 개인적으로 공개와 공유를 권장하긴 하지만 안 하셔도 되고, 이제 이렇게 데이터가 올라오면 이거를 토대로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텍스트 마이닝 분석이라든지 GIS 시각화 혹은 네트워크 분석과 같이 뭐 데이터에 따라 다르겠지만 다양한 분석도 같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되게 별로 없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도구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습니다. 태그하고 편집 데이터만 이렇게 많고요. 그 다음에 문서 자료를 이제 뭐 스프레이트를 다른 걸로 바꾼다든지, 뭐 혹은 XML 마크업을 A에서 B로 바꾼다든지, 뭐 이런 거, 그리고 DB 구축 메타데이터를 정리한다든지, 병합한다든지, 뭐 위키소스 데이터를 다운로드해서 DB를 만든다든지, 혹은 뭐 이거는 텍스트 마이닝 도구들이죠. 이런 상관 분석이라든지 텍스트 스타일 분석 같은 것도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있고 GIS 툴도 제공하고 있고요. 사실 여기서만 제공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이거는 한자로 적혀 있는데 와이프 공주라고 돼 있는데 외부 자원입니다. 팔라디오라고 유명한 서비스 있죠. 얘를 이쪽에 있는 데이터와 좀 쉽게 붙일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외부의 자원을 가져와 가지고 최적화시켜가지고 서비스하는 것도 많이 있고요. 외부 데이터들 있죠. 예, 여러분, C텍스트라든지, C베타라든지, 위키라든지, CBDB라든지, 이런 데이터들을 손쉽게 가져올 수 있는 것도 있고, 외부 툴들, 마커스라든지, 팔라디오라든지, 이런 것도 여기에 최적화시켜가지고 보여주고 있는 되게 종합적인 플랫폼이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이제 당국대학교 쪽에서 이 한글화 작업은 기본적으로는 당국대학교 허철 선생님께서 많이 수고를 해주셔가지고 만들어져 있고 예전 뭐 주기적으로 이제 한국에서도 교육 사업을 하고는 있는데요. 저희 개인적으로 이런 것들은 뭐랄까요? 이제 문헌 정보의 입장에서 DH에 접근했을 때 이상적인 결과물 중에 하나라고 보입니다. 저희도 이런 거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한국어 기반으로 해서. 한국어 기반으로 있는 거 대부분 유료잖아요, 사실. 그래서 한국어 기반으로 이런 게 있으면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이건 무료거든요. 자, 그 다음에 다른 학술 대회입니다. 5월 24일 서울 시립대 도시인문학연구소에서 국제학술 대회가 개최가 됩니다. 인지, 인공지능, 스마트를 주제로 해가지고 오후 1시에 온라인으로 개최되고요. 너무 좋아요, 온라인 개최. 그래서 저도 최대한 참석해 볼 예정이고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윤리 섹션, 그 다음에 이거를 통한 이제 스마트 담론에 대한 기존의 사람들의 성찰로 크게 구분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윤리 철학 쪽에 조금 더 가까운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을 살짝 해보는데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네요. 네. 사회적인 영향 전반이라고 볼수 있겠네요. 일단은 뭐 디지털 인문학을 제가 많이 정의할 때뭐 D2H 그러니까 뭐 디지털로 디지털이라는 걸로 휴머니티 방향으로 나아가는 거. 근데 이거는 이제 반대로 H2D 그러니까
인문학으로 디지털 현상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런 분야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뭐 캐서린 헤이스 같은 사람은 저는 뭐 잘은 모르지만 포스트 휴먼을 거의 뭐전 세계적으로 잘 썼던 그런 이론가, 포스트 휴머니즘 같은 거를로 유명한 사람으로만 일단 저는 알고 있거든요. 맞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그분이 이번에 이제 여기 기조 강연을 해주시는 게좀 재미있었고, 또 여기 뭐 중앙대 김지훈 선생님도 전에 우리 학술대회에서 나오시기도 했고, 그리고 다른 분들도 아마 이런 기술 담론이나 뭐 이광석 선생님도 그렇고 서울과기대 기술 담론을 기술을 어떻게 인문학으로 볼 것인가 하는 그런 것들을 잘 정리된 어떤 학술대가 아닌가. 저희 뭐 김재인 선생님도 있고요. 그래서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좀 기조 강연이 좀 재미있을 것 같아요. 네, 그 포스트 휴머니즘 거를 쓰신 분이 오셔가지고. 네.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줌으로 한다는 거. 너무 좋아요. 아, 네. 또 다른 학술대회입니다. 이번에는 2024년 상반기 공동학술대회. 동서 비교문학학회가 주관일 거고, 동국대와 경북대 영문과 BK팀이 또 이제 같이 하는 학술대회로 알고 있습니다. 네. 주제가, 이게 비교문학이 원래 이제 학술대회 전체적인 거니까, comparative literature인데, 거기 안에서 인공지능과 새로운 기술인, new techno 인문학, 그래서 새로운 기술 인문학이라는 제목으로 나왔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문학 연구자들, 그러니까 뭐 비교 문학 연구자가 아니더라도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뭐 문학 연구자고, 동서 비교 문학학회니까 뭐 서양 문학이든 동양 문학이든 그거를 같이 하는 비교 문학 학술대회라고 보면 되고요. 제가 이제 이거 올린 거는 이제 우리 카톡방에도 단톡방에도 올렸지만, 그 ADHO 현임 회장님이신 크리스토프 슐츠 교수의 기조 강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두 번째 기조 강연일 거예요. 네. 그래서 기조 강연이 앞에 1시부터 하는 게 여러 기조 강연들이 이제 모아져 있는데요. 두 번째 기조 강연인 Toward Computational Comparative Literary Study라는 걸로 해서 멀티랭귤리즘이라고 돼 있는데, 크리스토프 슐츠 교수님은 기본적으로 본인께서 당신께서 뭐 바이올링구얼이시죠. 왜냐하면 독일인인데 프랑스 문학 전공자라서 불어도 하고 독어도 하고 저랑은 영어로 소통하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세 가지 언어를 다 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고요. 뭐 실제로 그렇고, 그래서 아마 뭐 여러 언어로 된 여러 뭐 프랑스 문학 작품을 주로 말뭉치를 많이 다루시긴 했는데, 뭐 아마 유럽의 여러 언어 기반의 말뭉치, 소설, 뭐, 텍스트, 혹은 문학 데이터 가지고 하는 그런 연구들을 소개해 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현임 ADHO 회장님의 강의니까 어떤 게 있는지 저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 아마 저도 참여할 예정입니다. 네. 아, 이거는 오프 학회군요. 오프라인만 하는. 네, 아마 오프라인만 하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뭐, 한번더저 확인을 해보긴 하겠지만, 네네. 한번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도, 네. 그 KDH는 저희가 편의상 그첫 기조 강연만 그 일정 올렸는데 홈페이지로 가면 그 자세한 그 네네, 뒤쪽에 강의까지 다 맞습니다. 링크 볼수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전체 쭈루루루루루루루루 워낙 문화요. 길어가지고 스크린샷 뜨기가 좀 그랬습니다. 네네. 너무 길어서요. 네. 그래서 생각보다 많은 관련된 비교 문화 연구들도 만나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될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참가를 해보시고요. 그 네, 크리스토퍼 회장님. 네, 크리스토프 슐츠 교수님 이야기 좀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크리스토프 슐츠 교수님이 이날 토요일 날은 동국대에서 발표를 하고, 목요일 날은 고려대에서 아마, 그리고 그 전날은 경북대에서도 발표를 하실 거예요. 그래서 거의 한국 순회 공연을 대구 갔다 서울 갔다 뭐 엄청난 일정을 소화하실 것 같은데요. 자기가 지금 어디 이래도 되는 거냐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지금 한국에서 인기가 많다 그래서 지금 경북대 영문과에서도 아마 초대를 한 걸로 알고 있고, 영문과에서 제가 포스터 나오면 바로 올릴 거고, 고려대도 지금 24일날 오후에 하는데 그 포스터가 최종이 아니라고 해서 최종이 나오면 한번더 확인을 해서 KADH에 올리겠습니다. 네, 네. 많은 동국대에도 관심. 아마 또, 네, 동국대에도 강연이 또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또 확정이 되면 또 올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저희가 특강을 기왕 오시는 김에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그 중에서 하루 정도는 시간이 되시겠죠? 하루 정도는 시간을 내셔가지고 한번쯤 들어보면 좋은 말씀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그런 것도 있고요. 또 좋은 게그 요즘에 유럽이랑 지금 연구재단에서 그 호라이즌 이런 것 저번에도 소개했던 것 때문에 유럽이랑 같이 공동 연구를 계속 한국에서도 계속 그 추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크리스토프 교수님은 사실 그런 것도 관심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런 네트워크를 쌓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부터는 뭐 학술대회는 아니고요. 그냥 우연히 가다가 제가 괜찮아 보이는 사이트들을 주엄주엄 한뜸한뜸 모아놓은 겁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생성 AI 관련해가지고 관련 내용들을 생각보다 잘 정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도 시각화로서 아주 심플하게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어떤 식으로 실제 생성 AI가 어떤 논리로 이제 트레이닝을 해가지고 얘들을 도출해내는지에 대해서 지금은 뭐 제가 빠르게 넘어가고 있지만 하나하나 보시면은 되게 손쉽게 생성 AI의 기본 원리와 내용들을 파악하실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실제 수업에서 썼으면 좋겠고 저 개인적으로는 이거 보면서 솔직히 한국어 버전으로 하나 만들면 좋긴 하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는데 제가 시간 여유가 남으면 언젠가 만들겠죠? 사실 이거 지금 기존 만들어진 거에다가 조금 내용만 이제 체인지 해주면 어느 정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는 있는데요. 네, 언젠가 하겠죠? 뭐 그쪽에 직접 얘기해서 한번 한글로 자료를 만들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거요? 네. 이거는 뭐 소스 따오는 것도 어렵지도 않고요. 사실 만들 의지만 있으면은 금방 만들 수 있습니다. 네. 소스 따는 거는 뭐 딱히 어려운 것도 아니어서 문제는 그걸 할 정신적 유체적 여유겠죠. 아니면은 뭐 조은희 선생님이나 김용희 선생님이 만들어 주셔도 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요거는 데이터 비즈라고 해가지고요. 그냥 그 UI 시각화 관련된 다양한 결과물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건데요. 뭐 데이터 시각화 처음 접근했을 때 우리가 보통 엑셀급의 시각화나 뭐 평면 상태에서의 벡터 공간에서의 시각화 이런 걸로 접근하기 쉬운데 그거 말고 다양한 형태의 시각화가 존재할 수 있고 이런 시각화는 사실 기존의 잘된 시각화들을 좀 많이 보면은 눈이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모여져 있는 시각화 관련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쓱 보시면서 눈을 높이는 그런 계기가 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뭔가 디스당한 기분인데? 네, 아니고요. 누군가를 저격하려는 의도는 없었습니다. 네. 네, 누군지는 말안 해도 알것 같긴 한데 의도는 없었습니다. 아닙니다. 네. 아니, 저희끼리 얘기를 하자면은 제가 네트워크 그래프를 그릴 때 이제 항상 김바로 선생님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하나 좀 말씀해 주셨던 건데 좀 시각화에 좀더 신경을 써라. 예. 그러니까 사실 이제 시각화를 좀 이제 좀 혼자 배운 사람, 그러니까 어느 분야든 혼자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제 기본은 놓치게 되는 게 있는데 제가 시각화의 기본에 대해서 좀 많이 못 배운 상태에서 네트워크 그래프를 가지고 몇번 논문을 냈는데 그 점을 말씀해 주신 적이 있어 가지고 스스로 한번 찔려서. 예. 이거 김 편집해요? 편집해요, 네? 말아요. 아니 편집하라고 그냥 말하는 너도 돼요? 제가 보기엔 재밌잖아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번 순서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들은 아직 접하지 못했을 그런 내용인데요. 그 누리 IDT라고 저희 인문학 관련해 가지고 사업 많이 하시는 부분이 그 회사죠. 여기에서 AI 기반 고문어 한문의 자동 표점 서비스를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보시면은 고문어 한자 시스템이 있고 사실 사용해 보기 위해서는 가입을 해야 됩니다. 네. 가입이 그렇게 복잡하진 않습니다. 간단하게 가입하시면 됐고요. 하루에 제한량이 제가 테스트해봤을 때는 3건이었나요? 네. 하루 제한량이 3건인데 사실 이거는 뭐 VPN을 통하거나 뭐몇 가지 꼼수를 쓰면 할 수는 있는데 그냥 열심히 만드신 거니까 그렇게 하지는 말아주시고요. 네. 이거를 대량으로 쓰실 거면은 이제 누리 IDT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쓰는 게 좋긴 할 겁니다. 다만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뭐 자동 표점 서비스 같은 경우는 저그 개인적으로 만드는 게더 나으실 수도 있어요. 한국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공무원 자료들이 공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자동 표점 서비스는 만드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기 때문에 직접 만드시는 게더 좋으실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다른 OCR 요쪽 계열들은 개인이 만들기에는 사실 좀 어려울 겁니다. 아무리 좀잘 알아도. 데이터 자체는 AI 허브라든지 아니면 여기저기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다만 이걸 실제로 만들고 구현하고 서비스하는 건 생각보다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알아두시고 내가 못하는 거는 돈 주고 쓴다. 이런 마음가짐 어느 정도 가져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저 이거 해봤는데, 국한문 혼용 해보려고, 근데 이제 해봤는데, 새로 쓰기 국한문 혼용은 잘안 됩니다. 새로 쓰기. 예, 네, 이거 예를 들면 한, 새로 쓰기가 많잖아요. 잡지나 한 5, 60년대 잡지만 해도 새로 쓰기가 많은데, 새로 쓰긴 잘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 주변에 있는 국문학 하시는 분들, 근대문학 하시는 분들한테 데이터를 좀 받아서 해봤는데, 그거는 좀잘안 돼서 가로쓰기만 학습이 된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동 표준 결과물이. 돈을 안 내서 한국에서는 그런가? 예. 뭐지? 컨트롤 뭔가 이 컨트롤 V에서 딴 데로 올리거나 아니면 내려받기 해보실래요? 커트앤페이스트해서 혹시라도 그냥 텍스트 파일로 하면은 네. 뭔가 했더니 아니더라고요. 내려받기 하면요? 내려받기 하면요? 그래서 깨져 있을 것 같은데. 내려받기를 하면은 내려받기. 여전히 예. HWP에서는요? 이게 HWP에서도 안 되면 진짜 안 되는 거거든요? 아, HWP도 한번 해보죠. 그러면은 요거를 그래서 이게 이제 한번 했어요. 예. 그러고 난 다음에 오 이상하다라고 해가지고 다시 한번 눌러봤거든요. 여전히 똑같아요. 그래서 또 다시 한번 해보세요. 이상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누르잖아요. 텍스트를 세번한 건데도 1인 3인 제한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요런 서비스를 만드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조금 그런 건 있어요. 사실 이게 뭐 구글처럼 너무 좋은 서비스 무료 제공이 너무 익숙해지긴 하는데 사실 이런 걸 만든 거에 기술도 많이 들고 돈도 많이 들기 때문에 또 사업을 하시는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이렇게 어떻게 약간 돈을 뽑아내는 방법을 고민할 수밖에 없게 하거든요. 특히 뭐 요즘 뭐 미국 쪽에서 이제 금리가 자꾸 올라가면서 이제 점점 이렇게 공짜로 풀던 돈이 적어져서 전세계적인 현상이기도 한데 어쨌든 조금 좀더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건 또 너무 저희 입장만 강조하는 거고 이제 또 사업하시는 분들은 또 수익 모델을 열심히 만드셔야죠, 사실은. 네. 네, 그럼 여기까지 오늘의 주간 DH였습니다. 안녕!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